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한가하게 세계사 산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나라를 어떤 나라를 꼽느냐? 요새 트럼프 김정은이가 만나면은 스웨덴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지금 북한의 외상이 스웨덴을 방문한 걸그 준비 작업으로 여기면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만난다?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 중에 하나는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김정일이가 북한의 북한의 모델을 스웨덴식 사회주의적 복지 국가를 모델로 삼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스웨덴을 모델로 삼는 나라, 스웨덴을 모델로 삼는 나라가 북한이다. 그 사람들이 스웨덴이 얼마나 인권 국가인지를 모르고 막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농담으로 치고. 일단 이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한국과 관계가 깊습니다. 이6.25 때 참전국이죠. 다만 병력을 보내서 참전한 것이 아니라 의료 지원단을 보냈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와 함께. 그래서 이 스칸디나비아 세 나라가 병원을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저희 누님도 6.25 전쟁 중에 이 폐결핵에 걸렸는데, 스웨덴 사람들이 부산의 당시 수산대학을 스웨덴 병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서 치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이 스웨덴은 평양에 대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스웨덴 대사관이 대신합니다. 그래서 억류된 미국인들 석방을 할 때는 스웨덴이 중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75년 이 월남이 망할 때 억류되었던 이대용 공사 등세 사람의 한국인 외교관을 석방하는 교섭도 스웨덴이 중재를 했습니다. 스웨덴이. 또한 저 휴전 단에서도 지금 스웨덴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과 서울을 오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스웨덴이 한국전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한반도와 상당히 긴밀하게 엮였습니다. 지금 스웨덴에는 한국인 고아가 입양한 사람이 한만명 이상 살고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3국에 2만 명이 넘는 한국인 고아가 입양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나라들입니까?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또 국립의료원도 만들어주고, 또 고아들도 데리고 가고. 근데 흔히 스웨덴을 여행을 하면 노르웨이와 덴마크와 다른 어떤 분위기를 느낍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참 순박합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덴마크가 바이킹 전성기에는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로서 한 300년 동안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은 잘 모르죠. 이 스웨덴도 바이킹입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가 바이킹, 아이슬란드, 이 바이킹 국가인데, 이 스웨덴은 8세기, 9세기, 10세기, 약 300년 동안의 이 바이킹 전성 시대 때, 출동한 방향이 좀 다릅니다. 동쪽과 남쪽으로 나갔습니다. 동쪽으로 나가면 러시아고, 남쪽으로 나가면은, 저쪽이 되죠. 주로 볼가강을 타고 쭉 내려가서 흑해 주변을 다스리던 당시에 비잔틴 동로마 제국이죠. 동로마 제국, 뭐 이런 식으로 뻗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장사를 잘 했습니다. 스웨덴 바이킹이 만든 도시가 키예프였습니다. 키예프를 중심으로 키예프 공국이 생겼어요. 이게 러시아의 모태가 됩니다. 러시아는 루스라는 스웨덴 바이킹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스웨덴 바이킹은 장사를 잘했다고 합니다. 장사를. 스웨덴에 가면은 좀짠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근데 스톡홀름에서 제가 큰 호텔, 쉐라톤 호텔에 묵었는데요. 1층에 화장실에 갔더니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프론트에 물었더니, 아, 투숙객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 방번호를 입력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은
공짜로 이용 못 한다는 이야기죠. 화장실, 호텔 화장실이 공짜로 쓰일 수 없는 나라,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이죠. 스톡홀름이 주된 관광지인데, 거기 가면은, 가장 인기 있는 볼만한 곳이 한세 군데 됩니다. 첫째는 지금도 왕궁으로 쓰이고 있는 바다에 바짝 붙은 왕궁. 현재 왕궁으로 쓰이는 왕궁 중에서는 세계, 유럽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17세기 때 침몰했던 약 1600톤짜리 이 함선을 건져, 원형대로 건져 올려가지고 그것을 진열하고 있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 아주 볼만합니다. 약 1600톤쯤 되는 배인데 그것이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 유명한 건물이 스톡홀름 시청 건물이죠. 시청 건물. 이 스웨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만, 우선 도입부에서 쉽게 여러분들 스페인 하면, 스웨덴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 이름 기억나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노벨이죠. 노벨 평화상, 노벨 뭐상 만든 노벨. 그리고 유명한 보컬 그룹 아바. 그다음에 영화 배우로서 잉글리드 버그만, 카사브랑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주인공 잉그리드 버그만, 또 잉그리드 버그만보다 선배되는 이 무성 영화 시대의 그레타 가르보, 또 하마슐트 유엔 사무총장, 이분은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만, 또 테니스 스타, 이 발음이 스웨덴 발음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보르그. 이 스웨덴은 면적이 45만 평방킬로미터로서 유럽 연합국 여러 나라 중에서는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면적은 독일보다는 없습니다. 근데 인구는 1000만 명이니까 인구 밀도가 적은 편인데 약 60%가 산림입니다. 삼림, 숲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세계 제4위의 경쟁력을 가진 튼튼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조업 기반이 강합니다. 무기를 많이 만듭니다. 무기. 이 군사 강국이었던 그 전통이 이어져서 세계 8등의 무기 수출국입니다. 세계 10위권에 항상 들어가는 삶의 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은 세계 17위. 그리고 이 스웨덴 사람들은 음악성이 강한가 봐요. 이 음반 수출로서 돈벌이를 하는데 연간 8억 달러, 미국, 영국 다음입니다. 특히 아바는 지금까지 약 3억 7천 장의 음반을 팔았다고 합니다. 스웨덴은 지금 중립국인데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중립국이었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중립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기반이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노르웨이를 독일군이 점령할 때이 스웨덴 지역을 통과를 했습니다. 독일군이 그 길을 내주었어요. 그래서 스웨덴이 비겁한 중립을 했다 해가지고 비판을 좀 받기도 하는데, 그 대신 스웨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구한다든지 해서 그 전쟁란 중에서도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스웨덴은 상당한 강군을 가지고 있었지만 독일군과 맞서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이 스웨덴이 마지막으로 전쟁을 한 것은 1814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년 동안 전쟁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1814년에는 노르웨이를 병합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번 했습니다. 스웨덴의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바이킹 전성 시대를 지나서 12세기에 스웨덴에서 왕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줄곧 덴마크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덴마크가 이 북해 지방의 이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바이킹 전성 시대 때 덴마크 세력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잉글랜드, 그리고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역 이쪽에 덴마크 바이킹이 많이 진출했거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12세기, 13세기, 특히 14세기, 15세기, 16세기에 일종의 연합 왕국,
연합왕국을 덴마크가 지배를 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순해 보이는 나라지만 덴마크도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523년에 스웨덴이 덴마크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 스웨덴 스톡홀름에 가면은 도심지의 어느 한 구석에 그 1523년 독립할 무렵의 무슨 스토리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덴마크 왕이 이 독립하려고 하는 스웨덴 귀족들을 집단적으로 처형한 곳이 그 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특이한 점은 이 스칸디나비아 3국은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는데요. 501년 전이죠. 유럽에서 제일 먼저 개신교로 개종한 나라입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개신교로 개종한 것이 그 뒤에 이 스칸디나비아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설이 많습니다. 이 개신교로 개종하면 대충 이렇게 산업이 부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스웨덴은 유럽연합에는 들어가 있지만은 유로는 쓰지 않고요. 크로나라는 자기들 돈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크로나, 크로나. 이 스웨덴을 이야기할 때 17세기의 스웨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7세기 스웨덴은 유럽의 최강국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제 16세기 1523년에 덴마크에서 독립한 스웨덴이 이제 군사력을 강화하기 시작을 하지만은 어디까지나 그 북해나 발트해에 묶여 있는 유럽에서의 변방지대였습니다. 그러다가 1618년, 프라하에서 시작된 종교전쟁이 본격적으로 유럽을 끌어들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를 종교전쟁으로 끌어들입니다. 이 종교전쟁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대결이라는 구도를 갖고 있고, 동시에 가톨릭의 수호자인 신성 로마 제국의 중심인 합스부르크 왕조, 지금 비엔나에 있는 비엔나에 수도가 있었던 합스부르크 왕조 프랑스의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구교였습니다. 가톨릭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가톨릭인 합스부르크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개신교가 밀렸는데 어디가 참전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스웨덴군이 개신교 편에 서서 참전을 합니다. 그때 구스타프 아돌프라는 유명한 왕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막 군인이죠. 아주 군사 제도를 근대화시킵니다. 보병, 기병, 포병으로 나누고 참모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신식 군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유럽의 한복판에 있는 독일에 참전해가지고 종교전쟁의 지금 중심지는 지금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같은 이런 중부 유럽이었습니다. 거기서 아주 맹위를 떨치죠. 이 스웨덴군이. 그래서 개신교 편에 서가지고 아주 막 오스트리아, 즉 합스부르크 왕조의 군대를 막 몰아내다가 전사를 합니다. 전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개신교가 밀릴 때 다시 이제 프랑스가 개신교 편에 서가지고 또 참전을 해서 결국은 1648년, 30년 전쟁이죠. 1648년 웨스트팔리아라는 곳에서 조약을 맺는데 이 조약이 바로 이 조약으로 그어진 어떤 세력권 또는 국가의 이 국경선이 거의 지금 유럽과 비슷합니다. 지금 유럽을 만든 것이 1648년의 웨스트팔리아 조약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종교전쟁을 통해서 유럽의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것이 스웨덴이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스웨덴은 라이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러시아였어요. 러시아가 그 후진된 러시아가 왜 후진됐느냐? 한 300년 동안 몽골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후진되었던 러시아가 표토르 1세, 역사를 움직인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표토르 1세가 등장하면서 러시아가 근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를 모스크바에서 페테르부르크로 옮기고 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페테르부르크에서 보시는 중요한 건물들은 표토르 1세 그리고 에카트리나 2세 대제라는 이름이 붙은 두 러시아 황제가 건설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북방에 라이벌 두 나라가 생겼습니다. 스웨덴 대 러시아입니다. 이두 나라가 1700년을 전후해가지고 격돌합니다. 그런데 붙으면은 워낙 스웨덴이 강해가지고 1대4로 붙어도 병력이 1대4가 돼도 스웨덴이 이깁니다. 그러나 결국은 국력이 큰, 잠재력이 큰 러시아, 표토르 1세의 러시아가 결국은 스웨덴을 꺾습니다. 스웨덴을 꺾습니다. 예, 스웨덴의 역대 왕들은, 당시 왕들은 아주 유명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군인, 장군들이었어요. 왕이기도 하고 군인이고, 전쟁한다고 그 왕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는 말한 장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스웨덴이 이 북방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게 18세기 초입니다. 그때부터 스웨덴은 쇠락하게 되죠. 쇠락, 천천히 쇠락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스웨덴은 왕국입니다. 노르웨이도 왕국이죠. 그런데 이저 스웨덴 왕과 노르웨이 왕은 대대로 내려오던 그 왕조가 끊겨버리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남의 나라에서 빌려와서 지금 왕으로 앉혔습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르웨이는 1380년부터 1814년까지 덴마크와 연방국가가 돼가지고 덴마크 소속이었는데 나폴레옹 전쟁 때이 덴마크가 나폴레옹 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전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를 스웨덴에 넘겨줘야 됩니다. 스웨덴은 또 스웨덴과 같이 살다가 보니까 좀 형한테 구박받는 동생 처지가 돼가지고 1905년에 평화적으로 스웨덴과 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노르웨이가 쓰는데 이 공화국으로 갈 것이냐 왕국으로 갈 것이냐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왕국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없어요. 노르웨이 왕이. 과거에는 노르웨이 왕이 있었습니다. 바이킹 시대로 그슬로 올라가는 왕이 있었는데 그 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 새로 왕을 하나 모셔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냐. 덴마크의 왕자 칼을 노르웨이 왕으로 추대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킹 시절의 왕 이름인 하콘 7세라 이렇게 칠령하게 되었습니다. 하콘 7세 이렇게 된 거죠. 그 아들이 올라브란 사람인데, 그다음 지금 노르웨이 왕은 그 올라브의 아들인 하랄드 5세입니다. 이 노르웨이 왕가는 국민 세금으로 생활을 합니다. 스웨덴은 어떻게 됐냐 하면 말이죠. 스웨덴도 이게 왕의 대통이 쭉 지으다가 1810년 나폴레옹이 유럽을 한참 석권하고 있을 때 스웨덴 왕이 칼 13세인데 왕세자가 죽어가지고 후손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칼 13세가. 그래서 귀족 회의가 새로운 왕을 하나 모셔 오려고 소문을 해보니까 장 바티스트 베르나도트 왕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베르나도트 왕은 나폴레옹이 신임하는 프랑스 장군이었습니다. 프랑스 장군. 함부르크 일대를 통치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 귀족회의가 그 사람을 스웨덴 왕으로 영입한 겁니다. 영입해가지고 스웨덴군의 참모 총장이 되었다가 왕세자로 영입한 거죠. 그래서 스웨덴군의 참모 총장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스웨덴이 연합군에 비어서
편에 서서 나폴레옹과 싸우니까 이번에는 이 사람이 또 나폴레옹에 대적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818년 칼 13세가 죽으니까 이 베르나도트 장군이 스웨덴의 왕이 되어 가지고 칼 요한 14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스웨덴 왕은 바로 이 프랑스 왕, 수입된 프랑스 왕의 후손입니다. 유럽에서는 이처럼 왕을 외국에서 수입하기도 하고, 왕이 자신의 나라를 뭐 결혼을 통해서 딸한테 뭐 나라를 선물로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해집니다. 이 스웨덴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요. 스웨덴 사람들은 이 군사 강국이었던 그 전통이 지금도 남아 있어가지고, 이 무기를 잘 만듭니다. 무기. 스웨덴산 무기가 아주 유명한 무기가 많은데요. 그 다음에 볼보라든지, 이런 이 정밀한 공업, 그리고 이 동굴을 파는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 땅굴 파는 기술이 세계에서 발전한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그래서 이 터널 뚫을 때 쓰는 뭐 TBM이라고 불리는 그런 굴착기, 아주 특수한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가 이 스웨덴입니다. 그것은 16세기에 군사 강국이었다 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군사 강국이었던 나라는 뭐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일본, 독일, 스웨덴, 프랑스 뭐 이런 나라는 어느 부분이 발전을 하느냐 하면은 주로 제조업이 발전합니다. 정밀한 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중화학공업이 발전한 거죠. 한국도 중화학공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 정책을 펴면서 무기를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정밀공업이 필요한데, 이 정밀공업은 중화학공업이라는 기반이 있어야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주국방력을 갖추려다가 보니까 중화학공업을 건설하는 쪽으로 갔고, 그것이 1970년대의 유신시대와 맞물리고, 그때 건설한 중화학공업 기반이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업을 발전시킨 거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업을 발전시킨 게 결과적으로 경제를 발전시켜가지고 그것이 민주화를 이루는 기반이 되고 동시에 복지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도 한국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전을 통해서 강군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가 무기를 만들게 하고 경제를 발전시킨 것이죠. 그래서 경제발전, 군사발전, 과학기술발전은 항상 같이 진행된다 하는 것을 우리나라 예에서도 알 수가 있고, 이 스웨덴의 발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웨덴이 17세기에 유럽에서 벌어진 30년 전쟁에 참전한 것. 참전함으로써 스웨덴이 강국이 되고 강군을 가지고 되었다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고 어떤 전쟁은 그 나라를 결정적으로 발전시킨다 하는 것이 스웨덴의 예에서 볼수 있는 역사적 교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배를 타고 핀란드로 헬싱키로 가는데 아주 기가 막힌 경치가 하나 있습니다. 스톡홀름을 지나서 한 3시간 정도 이 바다는 다도해입니다. 다도해. 근데 다도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큼직큼직한 섬인데, 거기 스톡홀름 근해에 있는 이 다도해는 섬이 어떤 것은 꼭 테이블만한 섬도 있고요. 테니스 코트장 정도 되는 섬도 있고요. 그런 섬이 얼마나 있냐? 2만 개가 있습니다. 2만 개. 그 사이를 10만 톤 되는 이런 크루즈선이 아주 요리조리 피해 가서 항해하는 그 모습은 대단한 장관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일 김정은, 김,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이 스웨덴에서 열리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모로 스웨덴은 6.25를 통해서
항공전을 통해서 한국과 아주 친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뭐 스웨덴 하면 무슨 떠오르는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볼보 같은 나라인데, 이 스웨덴 사람들을 외국 사람들이 평할 때 사랑은 뜨겁게 하는데 마음은 차가운 사람이란 그런 평을 합니다. Hot love, cold people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스웨덴 사람들의 겉만 본 겁니다. 마음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금전적으로는 아주 잔 사람들이지만은 돈을 쓸 때는 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때 많이 씁니다. 바로 6.25때 그런 마음을 가진 스웨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스웨덴 병원을 지어서 아픈 한국 사람들을 많이 구해준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가진 나라, 스웨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